은행주도 최근에 보면 굉장히 주가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은행주에 대한 그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두 가지의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은행은 좋다, 좋아진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은행에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게 언제 어떻게 해소될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 두 개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주는 전형적인 배당주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배당주가 배당을 안 합니다. 그러니 주가가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하나금융, 신한지주 계속 배당을 이제는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왜 그러냐? 이사회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어서 어쩔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그겁니다. 두 번째는 은행이 안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사실은 우리가 플랫폼 회사가 은행업에 진출을 해서 은행업을 다 가져갈 것이다라는 걱정이거든요. 이게 글로벌도 있고 그렇죠. 우리 인터넷 기반의 예.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예. 네이버 페이, 카카오 뭐 네이버 예, 이런 애들이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 페이 이런 쪽이 이제 은행업을 진출해서 은행을 가져간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은행은 철저하게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호 산업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 은행의 산업을 함부로 다 열어주게 된다라면 은행 산업이 휘청거리고 그리고 그 은행 산업이 도산하게 된다라면 그거는 또다시 국가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부담이고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은행업에 진출하면 똑같은 은행 규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은행 규제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들어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직간접적인 진입장벽을 놓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장 큰 진입장벽이 뭐냐? 그게 다름 아닌 소비자 보호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플랫폼 회사가 이 은행업에 진출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서 더 소비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령이 나왔는데 상당히 강화된 형태로 나왔거든요. 이런 식이면 제가 만약에 오너라면은 은행업 안 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예.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로 워낙 강화된 상황이어서 그렇게 된다라면 그동안 걱정했던 플랫폼에 진출에 따른 은행의 우울한 미래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은행주의 주가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오르기 시작한 건데 뭐 상당 기간 리리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여하튼 이 두 가지 변수를 계속 저희는 체크하고 있고요. 제가 저희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은행주 투자하기에는 적기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주를 짓눌렀던 불확실성 요인과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이제는 완화되고 있다. 그렇죠. 은행주를 재평가할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